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세아베스틸의 사업주를 구속수사하라고 재차 요구했습니다.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오늘 전주지검 군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이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다시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법원은 지난 14일 세아베스틸 대표이사 2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, 유족과의 합의를 했다는 점을 들어 기각한 바 있습니다.